안녕하세요. 국립청소년 우주센터 슈퍼소닉입니다. 2023년 1월 밤하늘 정보 시작합니다. 지난 12월 15일 한국천문연구원에서는 주요 지역 2022년 마지막 일몰과 2023년 일출 시간을 발표했습니다. 대표적인 몇 장소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광역시도별 시간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국립청소년우주센터가 위치한 이곳 전남 고흥군 나로도에선 2022년 마지막 일몰이 17시 29분이며 2023년 첫 일출은 7시 36분입니다. 이 외에도 각 지역별 일출몰 대표 명소 자료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별 자료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생방송도 진행합니다. 위 시간에 맞춰 12월 31일 토요일 17시에서 18시까지 일몰 생방송, 1월 1일 일요일 7시에서 8시까지 일출 생방송을 진행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야외에서 방송을 진행하는 만큼 해설은 없이 실시간으로 그 모습만 중계할 예정입니다. 우선 예보상으로는 12월 31일과 1월 1일에 날씨는 맑다고 합니다. 당일까지 계속 날씨는 변경되는 관계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변경 사항이 있다면 커뮤니티란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분의 자리 유상호입니다. 이번 4분의 자리 유상호는 12월 26일에서 1월 16일까지 지속되며 극대기는 1월 4일 수요일 12시 6분입니다. 대한민국 시간으로 낮 12시이므로 4일 새벽에 관측하시면 됩니다. 극대기 기준 시간당 관측 가능한 최대 유성의 개수는 120개이므로 4일 새벽에는 시간당 수십 개 정도 맨눈으로는 그보다 더 적은 수의 별똥별이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쌍둥이 자리에 비해서는 많은 유성이 보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달도 보름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밝죠. 복사점은 23시 30분경 북동쪽 방향에서 떠오릅니다. 따라서 4일 새벽 1시에서 6시 사이에 북동쪽 하늘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4분의 자리에 대한 정보는 위 링크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생방송은 3일 저녁 22시부터 진행하고요. 종료 시간은 날씨와 방송 환경에 따라 조정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월의 보름달 울프문입니다. 1월은 추운 겨울, 굶주린 늑대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달이라 하여 울프문 늑대 달이라 부릅니다. 2023년 울프문은 1월 8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울프문은 2023년 보름달 중 가장 작게 보입니다.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가 40만 6,500km로 가장 멀기 때문이죠. 다음은 행성입니다. 1월에는 12월과 동일하게 목성과 화성이 관측 가능합니다. 1월 4일 4시 35분에는 화성과 달이 가까이 만나는데요. 다만 고도가 낮아 관측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 둘은 0.6도까지 가까워지기 때문에 망원경으로 한 번에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해성 소식입니다. C2022E3인데요. 1월 12일 1.11AU, 즉 태양 그늘점을 통과해 지구에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하며 2월 1일에는 0.28AU까지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 관측소에서 예측하기로 5.1에서 7.35등급까지 밝아진다고 하네요. 그늘점을 지나면서 해성의 본체가 깨져버리거나 사라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5등급이면 맨눈으로도 충분히 관측 가능하므로 추후 영상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첫 관측 정보였습니다. 올해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국립청소년우주센터 슈퍼소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